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드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이오가드와 비둘기, 뭐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이오가드에 비둘기 한 쌍이 들어간 이야기. 이 바이오가드는 입안에 끼우는 수면무호흡증 치료기입니다.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검색해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바이오가드에 비둘기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동안에 입을 다물고 자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입을 벌리면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입이 마른 상태에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침을 삼키게 되면 이 목에 있던 점액질이 끈적끈적하게 말라붙어서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구멍이 벌어지지 않아 숨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 숨을 쉬려고 노력하다가 잠을 벌떡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달라붙은 채로 숨을 못 쉬고 결국 사망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자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바이오가드가 임상시험 당시에 만들어진 원조 바이오가드 형태입니다. 이때는 턱을 앞으로 내미는 게 주안점이었죠. 턱을 앞으로 내미는 이유는 혀가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을 막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턱을 내밀었던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잘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툭 벌어지죠. 그런데 요즘 만들고 있는 비둘기가 들어가 있는 바이오가드는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둘기가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하가이드라고 하는 삼각 뿔 형태의 이 구조물은 입을 딱 다물게 되면 이처럼 유의 조절기와 하악의 가이드가 만나서 아래 턱을 쓱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새 부리처럼, 이 새 부리 형태가, 여기 잘 보시죠? 새 부리 형태가 딱 걸려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입을 다물 때 살짝 탁 넘어가고 아래 턱을 유지하죠. 그런데 입을 다 벌리려면 잘 안 벌어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벌리려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다,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어정쩡하게 입이 벌어지면 이 부위 쪽에 걸려서 아래 턱이 더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불편해서 입을 다시 다물어 버리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이 비둘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둘기 모양의 이 가이드가 이처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래턱의 장치를 제작할 당시에 다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구강에서 그 위치를 잡았던 거를 완성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턱의 위치를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을지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없는, 비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끼고 턱의 위치를 잡은 상태로 즉석에서 비둘기를 딱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턱의 위치를 잡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구강장치의 여러 부작용으로 알려졌던 턱과 치아의 부담 또는 불편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만들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5년, 10년 쓰니까요. 근데
이거 잠깐 뭐 시간 내기 힘들다, 비용이 좀 비싸다, 그런 작은 이유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디자인을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겨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수면에 대한 투자고,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